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도 낮은데 단순 노무 종사 비율이 높고 임금 역시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월평균 7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두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19년 기준 등록 장애 인구 수는 261만여 명. 이들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장애 인구는 2020년 기준 94만여 명으로 37%입니다.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6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자의 특성을 보면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가장 많고 사무, 농립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장애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단순 노무만 별도로 비교해보면 장애인은 27.8%,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13.7%가 일하고 있어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직업 비율을 보인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에서 장애인은 9.2% 비율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역시 전체 인구 기준은 268만 원인데 장애인은 192만 원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지난 18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자료에 담긴 경제활동 현황자료입니다. 고용개발원은 통계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시의성 높은 통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앞서 보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보면 직종과 임금 부문에서 장애인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의 안전입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자료가 쉬운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산업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알기 쉬운 책 보람씨의 안전한 직장생활을 발간했습니다. 공단은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보람 씨의 안전한 직장생활 기초편을 발간했고 이번에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편을 발간했습니다. 보람 씨의 안전한 직장생활을 비롯한 모든 자료는 공단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개발원으로 요청하면 책자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5대 장애인 체육회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19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서 정진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진환 당선인은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대회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2006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입사해 2011년까지 생활체육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을 지내며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 2017년 7월 이천훈련원 원장으로 취임하며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주택특별공급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실무자들의 장애인 주택 특별 공급 업무 수행을 돕는 매뉴얼이 제작됐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장애인 특별 공급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각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장애인 주택 특별 공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는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담당자 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교육 대신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장애인 주택 특별 공급에 대한 정의와 업무 절차, 구비 서류 검토, 올바른 민원 응대, 유관기관 연락처 등이 기재됐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을 도울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과
실무자들의 용이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신년을 맞아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 계획을 들어보는 자리가 경기도에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3일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경기 북부 시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구축하고 다른 민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는 가족지원센터들이 연대로 장애 영유아기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주고 가족 지원을 해주는데 초기에 집중해주는 사업을 위해서 기금도 모금을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좀 알리는 작업을 올해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국가적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올해도 약 600여 사례 관리 가정에 정서적, 심리적 상담 지원, 장애인 가족 부모 교육, 비장애 가족 힐링 프로그램, 장애인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한 서로의 다름을 불편함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선진 복지사회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충북의 증평병원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지역사회에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호법인 여덕이로재단 증평병원 및 증평요양병원은 지난 11일 장학기금 100만 원을 증평군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 약자나 저소득층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어 조금이라도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증평에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증평에 소외된 계층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될까 해서 조그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평은 의료 낙후 지역으로서 그동안 지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지난해 6월 52개 병상 증평병원과 같은 해 9월에는 192개 병상 증평요양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지난달 게이트 전신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방문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을 위해서 또 업무상 오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현관에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게이트처럼 생긴 그 부분에 잠깐 서 있으면 한 15초 정도 분무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를 없애거나 바이러스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건데 예방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서. 한편 증평병원 및 증평요양병원은 올해 국가보훈 위탁 지정 병원과 산재 지정 병원, 국가 건강검진 지정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 극복과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마음톡톡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보도에 김유나 기자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 극복과 시민들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희망버스 마음톡톡버스 시승식을 갖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마음톡톡버스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시간, 장소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대전시가 마련한 심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고 그로써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마음톡톡버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해 시민들에게 스트레스 및 우울,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정신건강검진과 심층상담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쉽지 않은 취약 대상을 두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마음톡톡버스입니다. 마음톡톡버스는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등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 경기도 양주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청 종합민원실 곳곳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늘려가고 있어 그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들어서면 지난해 말 설치한 직원 호출벨이 보입니다. 벨을 누르면 팀장급 이상의 직원이 직접 나와 민원 안내를 해줍니다. 민원실 상담 각 창구 앞에는 이번 1월에 비치한 AAC 그림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민원 서식대에 오셔서 휠체어를 타신 상태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조정한 그런 서식대입니다. 직원을 따라 안심 화장실로 가보았습니다. 앉으셔서 바로 누르실 수 있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급 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저희 양주시의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요. 비상벨을 눌렀을 때 112에서 바로 연계가 돼서 바로 출동을 해주십니다. 양주시청은 이뿐만 아니라 민원실 앞에 휠체어와 유모차 보관실을 설치하여 휠체어나 유모차가 필요한 민원인이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관심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에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이 필요 없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찾아온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업무보고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신년에 달라진 도정시책 등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도산하 27개 실구권을 8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13일부터 3일간 개최됐으며 도민들에게 분야별 도정 방향과 세부 사업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업무보고회 이외에도 도민의 관심도가 높고 실생활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수미술관에서 하얀 소의 해인 2021년을 맞아 신축년 새화전이 열렸습니다. 성실함과 풍요의 상징인 소를 다양하게 표현해낸 작품들을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맞아 여수미술관에서는 재물, 명예, 풍요기원의 상징인 소를 조명하는 신축년 새화전이 지난 13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소의 모습을 미술로 풀어내는 이번 전시회는 새해에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25명의 작가들이 모여 회화, 사진,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 작품 30여 점이 선을 보입니다. 이 흰 소는 그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스러운 동물로서 인간에게는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물은 아낌없이 주는 정말 우리 인간에게서는 없어서 안 될 소중한 가축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서 봐주시고 또 힐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는 예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한 동물로 불리며 힘과 우직함을 상징하는 만큼 이번 전시회에선 이런 소를 주제로 개성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미술관에서는 매년마다 새화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얀 소 신축년 그 서티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 첫 전시였기 때문에 작가나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새해에는 이 전시회를 참여하면서 자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신년 계획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1년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소기운을 몽땅 미술관에서 와서 받아가시고 기운,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미술관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12지간 띠를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였고 올해도 신축년 하얀 소를 주제로 띠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참을성이 많고 부지런한 소처럼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 풍성한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로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과학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여 명으로 2019년보다 2만 838명이 감소됐습니다. 2020년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비해 사망자 수는 30만 7,764명으로 통계청이 지난 1970년 공식적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망자 수가 출생 인구를 앞지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2065년 출생 인구를 26만 명 이내로 예측했지만은 저출생 현상이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노동인구 부족으로 국가경제 활동에 위기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60대 이상 인구가 약 1,244만 명으로 볼 때에 전체 인구의 24%에 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줄어든 반면에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구 절벽은 재정 절벽을 동반하게 되며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서 세수는 감소되고 정부는 빚을 내 나라를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무려 20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은 저출생 현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보육정책과 교육제도를 혁신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야 합니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3억 원의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이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발전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국가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을 혁신해서 차세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가 우선되는 사회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눈이 쌓여 출퇴근길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영하권 추위가 지속될 예정인 만큼 교통 혼잡과 미끄럼 사고,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